이번 시간에는 내가 상상하는 미래 학교를 떠올려 보고 그림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학교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이 굉장히 넓다면 어떤 학교들이 생겨날까요? 오늘 필요한 준비물은 도화지, 채색 도구입니다. 채색 도구는 매직을 추천해요. 도화지 밑에 다른 매트나 색지를 받치고 채색을 하면 깔끔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8절 도화지에 내가 상상하는 미래 학교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의 풍부한 상상을 위해서 조건을 걸지 않겠습니다. 즉,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땅도 무제한, 사용할 수 있는 돈도 무제한입니다. 땅도 돈도 무제한인 상황에서 여러분의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하셔서 미래 학교를 한번 설계해 보세요. 지금 바로 한 번에 학교가 바뀔 수는 없지만 미래 세대들에게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고 새롭고 다양한 공간에서 창의적이고 도전의식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학교가 생기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